자, 이번에는 덤벨을 이용한 로우 동작을 갈 건데요. 옆쪽에서 가실 거예요. 자, 다리를 한쪽 다리는 정면을 보시고 한 발은 옆쪽을 바라본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을 접어주실게요. 네. 자, 간격을 너무 좁게 쓰시면 이렇게 상체가 내려갈 수 없으니까 간격을 좀 넓게 두시고 그냥 무릎을 접어주실게요. 자, 무릎이 뒤꿈치 라인에 있을 수 있게 넓게 두세요, 다리를. 자,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이렇게 대고 그냥 상체를 기울이실게요. 자, 이번에는 덤벨을 잡은 손을 아래쪽에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를 당기면서 가슴을 살짝 열어주실게요. 이때 팔꿈치를 너무 많이 당기셔서 어깨가 이렇게 말리시면 안 돼요. 어깨도 열면서 같이 상체를 당겨주세요. 자, 지금 오른쪽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상체만 들어 올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슴 잡으면서 허리도 계속 잡아주시고 팔꿈치 당기면서 가슴 들어 올리기 이렇게. 자, 이제 본 운동 10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시 무릎 접어주시고 무릎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열어주세요. 팔꿈치로 기댄 상태에서 상체 잡아주시고 그대로 한 손만 아래쪽에 가슴 세우고 허리 잡고 팔꿈치 당기면서 그대로 상체 열어주세요. 다시. 자, 상체를 열면서 살짝 비틀어지기 때문에 허리 라인까지 살려줄 수 있습니다. 다시 후 호흡 내쉬면서 가슴 어깨 열어주시기. 둘, 하나, 제자리. 네, 잠깐 올라와 주시고요.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등과 허리, 어깨 라인, 상체 라인을 다 쓰시면서 허리, 잘록한 허리를 만들 수 있는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자, 똑같이 가로와 세로 위치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앞으로 내려가실게요. 자, 이번에는 아래쪽에서 그대로 팔꿈치를 당겨서 가슴 열어주시고 그 상태 그대로 위쪽으로 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상체를 더 돌려서 허리 잡아주실게요. 다시 천천히 접어서 가슴 앞에서 그대로 내려주시고 다시 팔꿈치 당겨서 지금 방금 했던 동작 가슴 열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덤벨을 하늘 위로. 자, 손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손바닥 정면 보시고 상체만 열어주세요. 다시 가슴 앞에 두시고 그대로 제자리. 다시 가슴 열어서 허리 잡고 그대로 상체 조금 더 열어주면서 허리 잡아주세요. 다시 천천히 제자리. 자, 10개 가보도록 할게요. 가슴 세우고 하나, 자, 팔을 들어 올릴 때 최대한 허리에서 잘 잡아주셔야 돼요. 둘, 다시 가슴 세우고 셋, 자, 허리에서 안 잡으시면 어깨 쪽에 무리가 가실 수 있으니까 허리 꼭 들어 올릴 때 잡아주시고 힘. 다시 가슴 열어서 완전히 비트세요. 자, 네 개만 더. 셋. 자, 첫 동작에서 가슴 잡고 마지막 하나만 더. 그대로 제자리. 네, 자, 올라오실게요. 잘하셨어요. 자, 내려가 계실 때 조금 힘드시더라도 하체도 같이 쓴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면 보시고 한 발은 가로로 넓게. 자, 무릎을 접으셨는데 무릎이 너무 앞쪽으로 나간다거나 들어와 계시면 조금 더 간격을 조절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팔꿈치 내려가시고 아래쪽에서 발 옆에서 그대로 가슴 세우면서 팔꿈치 당겨 오세요. 다시 천천히 제자리. 호흡 내쉬면서 등 비틀어서. 자, 이렇게 가슴을 잘 세워 주셔야지 조금 더 잘록한 허리 라인을 만드실 수 있는 등 아래쪽 부분에 조금 더 자극이 오세요. 다시 제자리. 자, 돌리실 때는 항상 복부 같이 잡아주시고. 자, 10개 갈게요. 시작. 하나,
둘. 자, 팔꿈치만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상체를 돌리면서 어깨를 여는 동작에 집중해 보세요. 다시. 여섯. 가슴 세우고. 일곱. 자, 지금 가슴 떨어진 사람들 허리 잡아주세요. 네. 열. 제자리. 다시 한 번 더 팔꿈치 접어서 위로 들어 올리기. 올리실 때 등에서 잘 받쳐주셔야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가슴 옆에 두시고 제자리 내려주시고 허리 잡아주세요. 다시 업. 가슴 옆에 제자리. 다시 허리 잡고 상체 돌려서 업. 다시 제자리. 자, 여섯 개만 더 해볼게요. 가슴 열고 업. 다시 제자리. 예쁜 등 라인에서 허리는 빠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해서 허리 라인을 살려줄 수 있게 자극 주세요. 자, 마지막 세 개만 더 해볼게요. 열고. 자, 무릎 접으시고 무릎 버티세요. 계속 업. 하체도 뒤에서 버텨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업. 이제 덤벨을 내려놓으시고 매트에서 갈게요. 자, 매트에 엎드려 주실게요. 플랭크 동작을 하실 건데 이번에는 조금 변형을 해서 플랭크 동작을 갈게요. 먼저 팔꿈치를 바닥에 대주시고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안쪽으로 트라이앵글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세모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이 상태에서 먼저 무릎을 접고 시작할게요. 자, 이때 엉덩이가 지금은 나와 있죠. 이 상태를 골반을 말아주신 상태, 거기서 엉덩이를 살짝만 더 낮춰주실게요. 이때 팔꿈치 위치는 가슴 앞에 위치하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상체가 떨어져서 목이 짧아지지 않게 그대로 어깨에 힘을 주면서 눌러주세요. 이 상태로 5초 처음엔 하시고 그 다음에는 계속 5초씩 늘려가시면 좋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갈게요. 그대로 무릎 접어주시고 거기서 아랫배 먼저 잡아주시고 상체 밀어주신 상태에서 엉덩이 낮추실게요. 자, 이번에는 깍지 낀 손을 풀어서 자, 한쪽씩 바닥에 두시고 올라올게요. 자, 다시 팔꿈치를 접어서 한쪽씩 놓고 내려가고 다시 한쪽씩 놓고 올라오고 다시 한 손 한 손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골반이 풀리지 않게 골반 말아준 상태에서 그대로 칭해주세요. 자, 10개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지금 이 두 개예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골반에 계속 집중하세요. 아랫배 풀리지 않게 하나, 둘 밀어주시고 셋, 넷. 다시. 지금은 어깨를 계속 밀어주시면서 전신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게 계속 잡아주세요. 마지막 세 개. 둘. 자, 엉덩이 쓰지 않게 골반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잘하셨어요.